뭐가 되려고 이러고 살았니? 사랑 찾아 산말리 했니? 사랑 찾아 이 나이까지 먹었냐? 신령님 주신 얘기는 너 가슴속에 그렇게 넣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만 애쓰고 노력을 하고 왔는데, 어? 본인도. 근데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게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일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어? 누구처럼 이혼했어요? 네. 누구처럼 연애해서 이별을 한 거면 내가 위로도 안 하겠다. 어? 언니야. 네. 근데 아직까지도 우라가 차고 치밀어 올라. 어? 시간이 뭔가 지났다라고 한다 그래도 아이도 있어요? 네. 언니 사주팔자 조심해라. 길을 잃었어 지금. 뭔가 마음은 먹었다지만 마음은 잡지를 못하고, 어?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돌아다니고. 될 대로 되라 막대로 되라. 지금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런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거를 그냥 도망치듯 이혼을 하듯이 내가 그렇게 보침발 싸움 들고 혼자 나왔어? 네. 혼자 나왔는데 아이 있다고 했으니까 두고 온 아이를 생각하고 나니 가슴은 메어져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 근데 자신은 없어. 새끼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현재 상황으론 주어진 어떤 경제력에 의해서, 그치? 네.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걸 결혼을 했나도 싶고 내가 낳지 말아 결혼 안 해서 저 아이들까지 안 낳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후회가 막심한데 다시 과거로 되돌리자니 되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럴까 내 성격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싶어. 그러니까 서러워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냐. 잠은 잘 수도 없고 내가 술을 먹는 이유도 기절하고 싶어서. 맨정신에 있으면 정말 내가 도라이가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쫓아 쳐들어가고 싶어서. 야, 내가 진짜 몸마음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아이 달라고 바락바락 할까 봐. 결국엔 내가 나왔는데. 응? 우리 언니가 이게 기생의 사주의 팔자가 없어. 언니가 바람을 펴가지고 나서 이혼을 당한 게 아니야. 어? 네. 뭔가 성격, 어? 가정이 불화가 들어오면서 남편과의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진짜 도망치듯이 결혼을 한 거로 나는 나와. 이게 참을 수가 없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좀 이따 물어볼게요. 모욕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내가 이따가 내가 정말 미친년이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도라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가만히만 있어도 막 이럴 수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도 나온 거야. 네. 솔직히 어? 어떻게 갔다가 수연도 못하는 거나 그냥 잊으려고 떠드는 거야. 잊으려고 내가 떠드는 거야. 나 혼자면 어때? 당당하고 싶어서. 왜 그러고 살았냐? 어? 내 옆에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만 붙는지 자, 그지? 솔직히. 네. 나 그렇다고 그렇게 내가 환란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나서 행동을 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나름대로 철없다고 해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혼할 아내의 준비가 돼 있고 엄마가 준비가 돼 있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낳은 건데 그 너무 서러워. 내 앞에 와 있는 우리 언니가 너무 서러워. 이혼? 잘했다. 모르겠어. 난 그냥 잘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 너 거기다가 네가 목맬 뻔했구나. 어? 너 거기다가는 내가 아이들한테도 이상한 엄마가 될 뻔했구나. 뭔 문제야 이거. 미안한데 물어봐도 돼요? 이혼한 문제가? 왜냐면 네. 우라가 너무 치밀어서 모욕감 아닌 모욕감을 당하고 살았고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고 살아서 근데 그럴 관상과 그런 인상이 아니시거든. 네.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신랑의 핸드폰을 이제 바꾸면서 받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음성이 있더라고요. 메시 그러니까 녹음 음성? 네. 아, 네. 전화 통화하는 음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2년 정도 되는 음성들을 싹 다 모여 있는데 남편이 바람은 아닌데 거기에는 이제 저를 욕하고 저희 친정집 식구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무 이중적으로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남편이 네. 나를 욕하고 누구한테? 시댁 식구한테. 그래서 이혼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둘이 통화를 이제 누나랑 통화하면 서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희 엄마가 제가 대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안주거리가 되셨네. 밥이고 반찬이 되듯이 친정 엄마 욕을 하고 저를 욕을 저 그래도 제 욕은 할수 있다고 봐요. 그냥 어쨌든 간에 부부가 싸우면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저희 엄마는 엄청 다 해주셨거든요. 능력이 안 되니까 엄마가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사이 먹으라고 밥을 이렇게 항상 차려놓으면 앞에서는 너무 맛있다고 막다 그랬던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는 누나랑 통화하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누나란 사람이 저희 엄마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그러고 막 엄마 내 동생 욕을 하고 너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잘했어요. 언니. 내가 그 집에 살면 내가 이렇게 못했나?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도 나는 그렇게 안 좋게 보이고 싶, 내한테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너무 잘하고 너무 미련을 떨었어. 응? 전 바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아이 셋이에요? 네. 잊으라고 하면 못 잊겠어. 응? 잊으라고 하면 이 무당이 우격인 것 같다. 그러나 잊어라.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내가 자신감이 일어나고, 언니 잘못한 거 없다. 단 잘못한 거는 미련하게 살아준 거. 어? 아이 낳고도 내가, 그리고 우리 집안이 미안한데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서. 어? 근데 그걸 갖고 내 부모 탓을 하나. 하다못해 우리 언니도 미안한데요. 이게 내 부모,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올고론이 살기가, 응? 엄마, 아빠가 솔직히 떨어져 살든, 응? 그렇게, 그지, 떨어져 살든, 사별이 아니라 엄마가 부모님 보낸 게 아니라, 떨어져 살든 그렇게 해야 되는 팔자에서 내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기댈 곳은 우리 친정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고 그런 것뿐이었는데, 그걸 남편이라고 아, 이래서 저래서 은은 공무원이 살짝 막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뿐인데, 그것이 흠이 되고, 어? 그것이 탈이 되고, 내가 우리 엄마 아픔까지 혼수를 해왔나, 이놈의 나쁜 새끼가. 근데 중요한 건지 혼자 떠들면 되지. 지네 집은 얼마나 시댁은 잘나서. 어? 지네 부모님도 탈을 할거 말을 할거 같으면 나도 할 말이 있고 탈 말이 할 말이 할게 많은데 내가 지금 흥분을 해. 미안해요. 흥분 안 하기로 했어. 말 있고요. 아 화가 나서. 너 열심히 벌어라. 너도 기생의 사주팔자 내말잘 들어. 너도 화룩의 사주팔자다. 잘 들어. 너 이러다가 괜히 쓸데없이 남자를 만나갖고 나도 모르는 마음에 만날 일 없어야 하지만 술 마시죠. 술자리에서도 내가 이 가슴에 때문에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그러면 너도 홀라당 발라당 넘어간다. 네가 팔자를 고쳐서 우리 언니가 제2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버리고는 결혼을 다시 못한다. 하나라도 됐고 나와라. 셋다다 키우기에는 버겁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남의 뒤 흠담만 하고 살 사람이야. 어느 여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야. 기센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네도 한번 씹혀보라 그래. 그래서 사람은 어? 받은 대로 분명히 그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죽진 않아.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큰코 다쳤으면 좋겠고. 막말은 미안해요. 돈도 없지만 내 남편이 언니가 그런 마음이라고. 어디 가서 사기라도 맞아갖고 돈다 날렸으면 좋겠어. 죗값이라고. 나야 그렇다고 하지만 내 엄마까지 왜 헐뜯어. 내 엄마가 사부한테 해주고 없는 금전이라도 사부하다고 반찬이라도 맛있게 하나 해주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반찬을 찬을 늘이질 않았는데 어? 김치에 김에 그냥 대충 오이지에 이렇게 먹던 분들이
그래도 왔다라고 해서 미안해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하고 또 내 딸 부탁한다고 하면서도 이렇다 저렇다 미안하다고 한 것이 어? 왜? 돈 벌어서 엄마한테 다 줄까봐? 언니 미운 잘했다 너 100번 1000번 미운 잘했다 어? 자식 생각해서 버텼으면 네가 목 매달았을 거라고 목 안 매달고 살고 싶었어 이혼한 거야 맞죠? 정신과 안 가서 정신과 약 안 먹으려고 내 이혼한 거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라도 가져서 내 자식들한테 내가 데리고 오려 혹시라도 못 키우더라도 안 주면 그래도 내가 뒤에 서포트 해주고 나 그런 엄마 아니었다 이미 그들 아이들은 세뇌를 당하고 앉아있고 어? 너 나 우리 언니 나가고 나서도 욕을 얼마나 떠들었니 이 무당이 시끄러지겠어 귀에서 그런 소리를 애들이 저한테 와서 어. 해줘요 그러니 아이들 꼬으려고 엄마 이 양 물어라 어? 네 유흥업자 유흥업소로 너 빠져들지 마라 그것 때문에 현혹됐어 우리 언니가 끈기가 있으면서도 끈기가 없어 마음 잡아 너 지금 백수지 네 그치 백수로 놀 일이 아니야 지금 정을 보러 왔어 너의 우리 언니의 기릉아복을 보인다 자 한 시절 지금 수리 중에 내 눈에 뭐가 보여 내 새끼들밖에 안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잘 살아서 후회하게끔 하다못해 욕하라 그래 괜찮아 그거 안 바뀌어 그러나 내 자식들은 그거 아닌데 커가면서도 그거 아닌데 아빠가 못됐네 아빠가 이간질 잘해 아빠가 이중인격이네 아빠가 겉다르고 속다르네 내 엄마 불쌍하네 그렇게 해도 움직여라 결혼은 내가 볼 때 남자는 또 생길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거로 인해서 정신 바짝 차려 응? 무척이나 둘째 셋째 응? 거기 따님 공주님 계시죠? 첫째가 따님이야 따님 공주님은 엄마를 믿고 있어 둘째 셋째도 그냥 엄마가 보고픈 것뿐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는 셋째가 엄마의 품이 그리워 그러니 한 번이라도 내가 자리 잡아서 안아주고 옷이라도 남자보다 여자가 낫잖아 옷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줄 수 있고 생일날 이랬어 저랬어 아빠가 못해주는 걸 본인이 소소하기라도 해주면 그 아이는 그런 추억 소소한 거 그런 거를 가지고 가고 싶을 거야 어? 와서 고모라는 것이 와서 내 엄마를 욕하는 걸 분명히 네 자식들이 들어 어? 그리고 그 아빠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엄마 놓친 걸 평생 후회할 거다 왜 미련 곰탱이로 살았니 여우처럼 살았지 우리 언니도 세 명을 육아를 하면서 어? 어린 나이지만 힘들고 겁이 났고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앞전에 그 노래를 부른 건 사랑밖에 난 몰랐어 그냥 이 사람 내 가족 내 자식 근데 그것이 나한테 배신으로 와서 정말 악의 탈을 쓴 인간이랑 내가 살았어 그러다 보니 소름 끼쳐 거기에서 얼른 너 능력을 가져가지고서 우리 언니야 아이들 구원해 구출해 자 2, 3년 바짝 고생해라 그럼 네가 우리 언니가 아이를 못 케어할 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떨어져 나와 있지 말고 친정 엄마가 누가 안 계시다면 계셔? 친정 엄마 안 계세요 아니 다른 분 계셔? 혼자 계셔? 남동생 응. 그러면 친정 집에 가서라도 내가 뭐래도 비비국 일단 2, 3년 동안 돈 모아라 그런 다음에 독립을 할 수 있는 문서용인이 들어와 어? 들어와 그 대신 그 사이에 연애는 하다 결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에 우리 언니가 아빠가 얘기하고 고모가 얘기하고 시댁에서 얘기한 그 사람으로 엄마가 진짜 마녀로 자기네들 기억을 할 거니까 역전해 이게 복수야 어? 잘 살아내는 게 복수야 저 사람 죽어라 기도하는 게 복수가 아니고 그 누가 만나도 똑같아 그놈은 그러니 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내 자식들 내 주변 내 친구들 말면 됐잖니 힘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헤어질 거니까 이런 사람이나 10년 있다가 헤어졌으면 너 어떡할 뻔했어 그냥 불행 중 다행이다 결국은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내가 이것까진 몰랐구나 마음이 무척 여리구나 가정에서 우리 언니가 응? 유년 시절 초년 시절 성년 시절 때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 그것이 가정애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내가 가서 열심히 살아주고 내가 노력하고 성질 안 내고 맞부딪혀서 맞불켜서 싸우지 않으면 그래도 이혼은 안 하고 가정은 지켜가겠구나.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이혼은 안 하려고 나 무시를 해도 참고 참았는데 우리 엄마 팔자 안다고 야 아빠 팔자 안다고 했었는데 그지? 네. 결국은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나는 운이 없나? 난 재수가 없나? 난 하늘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나를 점지한 건가? 그 여린 마음에 상처받은 게 두 배, 세 배로 더 커서 지금 골맞어요. 응? 자, 희망 있냐고? 있어. 있어. 근데 지금 머리 안 쓰고 내 눈앞에 넋놓고 있지만 그 얘기는 너 방황할 것 같아. 뭔가 기술을 배우든 뭔가 공무원이 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 봐.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이상한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어? 이 얘기는 언니도 유흥업소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돈 때문에 아닐 것 같지? 가서 꼭 술 먹고 음주 가물하고 노래를 해야 네가 그렇게 빠져? 그것만이 기생의 발자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요즘 직업별로. 안 된다. 아이들 못 본다. 뭔가 하나 잡아 내 아이를 해서 내가 그런 엄마가 안 되려고 인식이 안 되려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어? 그리고 이혼 100번 1000번 잘했다.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 뭘 배워서라도 해. 뭘 배워서라도 해.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더라도 1년 투자 못해? 할 수 있어. 당장 1년 안에 아이들 못 데리고 옵니다. 응? 그죠? 그럼 1년이라도 내가 투자하고 1년 반이라도 뭔가 투자해서 미래를 봐. 거기에서 2, 3년 안에 분명히 문서운이 들어와. 그게 집문서가 될지 합격증이 될지 모르겠어. 어? 내 사업자가 될지 모르겠다. 그치만 분명히 들어온다. 그걸로 인해서 네가 딛고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움직이는 문서야. 이동. 어? 그러니 지금 돈을 아껴. 이쁨과 청춘은 어차피 끝났어. 그치? 엄마로서 살아줘. 안 억울해. 괜찮아. 나중 지사 좋은 남자 있냐고? 있어. 마흔 넘어가면 있어. 서른아홉에 어차피 너 이별수가 들었기 때문에 또 괜히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돈 벌어. 이 양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 그만 서러워 울어. 아직까지 너무 원망이 많아서. 알아. 이럴라고 날 데리고 갔나? 이럴라고 그랬나?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내가 도라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다녀갈 때 그 화기증 좀 내려줄게.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아.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정신을 차려. 억울해 마. 어차피 거기 맞불 켜봤자 나만 더 도라이 되고 이상한 사람 돼. 멈춰. 내 아이들 위해서. 그게 엄마야. 아시겠죠? 어? 화내대지 마. 억울해하지도 마. 존재성이 없어. 존재성 없는 사람 자꾸 해봤자 똑같은 인물밖에 안 돼. 엄마는 착한 엄마, 열심히 사는 엄마로 남아줘. 그렇게 살 수 있으라고 이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그런 인생이 있으니 서른 살 때의 서른 후반 시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할 수 있죠? 네. 꼭 아이 데리고 와. 네. 거기에 내가 한 표 줄게. 거기에 내가 기원해 줄게. 조금만 힘내서 가. 어렵고 힘들어. 선생님, 저 힘들어요. 언제든 찾아와. 물론 내가 기도하고 뭐 바쁠 때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락하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이 무당 집 저 무당 집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선생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 이거 할 건데요. 그렇다고 언니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질문을 해봤지 얼마나 많이 질문을 하겠어. 마음부터 잡아. 마음부터 잡아. 될 대로 되라 하지마. 내가 볼 적에 빼딱구도 보여. 어? 지금 정신이 달나라가 있지만 돈 벌겠다고. 언니 팔자도 어쩔 수 없어. 사주 팔자 그렇게 무난해 그렇지 않아? 응? 그런 쪽으로 안 가려면 내가 기술 뭐 커피숍 이런 거 안 돼? 어? 내가 기술 손에 모래도 들고 하다못해 칼을 들든 가위를 들든 모래서 해서 그걸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해서 가. 멋있는 엄마가 돼줘.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자리도 멋있게 있고 내가 자리를 잡았을 때 좋은 사람과 함께 다시 대접받지 못했던 거 사랑받지 못했던 거 억울은 하지만 꼭 좋은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마흔 하나 마흔 둘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1년 살기도 힘들고 한 달 살기도 힘들고 하루 살기가 힘들어 우리 언니가. 응?
근데 미안한데요. 내가 욕해줄게. 그 개놈의 새끼 버려. 잊어. 어차피 버렸잖아. 어? 얘, 그쪽에서 네가 10원 한 푼이나 받을 줄 아니? 어? 빈몸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저 어떻게 보면 개욕이 나와. 어? 살이 떨려. 그치? 아이고, 이혼하니까 네 위자료 조금이라도 가져가라. 줄 줄 알아?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안 줬을 것 같다. 저금만 나왔어요. 그치?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러니 배은 망덕한 새끼라고. 자식을 세 명이나 놔줬어. 어? 뭘 억울해해. 억울해 마. 걔는 평생 그러고 살다가 뒤질 거니까. 언니나 정신 차려. 똑같은 인물로 되지 마라. 병들 그거기에 분위기에 병들지 마라. 알겠죠? 힘내. 기술 배워라. 지금 기술 배우고 있지? 이제 시작했어? 하려고. 마음만 먹었어? 네. 기술 배워. 그리고 아까 내가 한 말. 다음 시절에 나를 또 한번 보러 와. 그랬을 때 너 정말이다. 막 살지 마. 내 자식에서 막 살지 마라. 직업은 귀천이 없지만 언니 이 상태면 누구한테라도 넘어가고도 남을 거니까. 아시겠죠? 네. 힘내요. 심호흡해요. 똑같이 살지만 똑같은 인간으로 살지만 난 다른 세상 사람이야. 너네 나라는 거기지. 어 구질구질하고 구정물 같고 어? 똥물 같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서 힘을 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삽시다. 그럼 복이 옵니다. 힘내요. 아시겠죠? 이상. 감사합니다.